너는 춤만 좋아해, 이놈아. 이렇게 했단 말이죠. 근데, 아, 이거를, 그, 아, 제가 명함을, 요거 좀 도와주실래요? 선생님들 명함을, 여기 홈페이지 있으니까. 그래서 제가 이 dictionenjoyschool.net이라는 걸 2001년도에 만들었어요. 애들이 워낙 잘하니까. 그래서 격려를 해주기 시작했고, 자, 선생님, 요 단어 어떤 단어를 애가 그림판으로 표현한 거예요. 요 단어입니다. 네이크로바 찾아보신 분 별로 안 보여요. 거의 없다. 애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또, 요거는 besides라는 단어예요. 이 게다가 이런 뜻입니다.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를 이제 핸드아웃을, 그림 사전 핸드아웃을 풀다가 이거 보고 막 기득대고 웃는 거예요. 왜? 자기들하고 딱 느낌이 딱 맞아버리니까. 이 잘생긴 것이 돈도 잘 버는데 서울대학교 짜증나. 그리고 이제 그림 잘 그리는 애들은 이렇게, 얘는 홍대 미대를 간 애예요. 굳이 이렇게 숙제를 해요. 오스트레일리아 단원에서 단원의 주제인, 이건 에딘버러에서 단원의 그 에딘버러 시, 그건데, 얘는 이것도 수행평가 5점짜리인데, 왜 이걸 할까? 오스트레일리아? 또, 이제 그 다음에 진화를 합니다. 디카, 폰카 없는 애들 있어요, 요즘에. 그래서, 선생님, 디카도 돼요? 디카도 괜찮지. 그때 이런 작품이 나와요. 뭘까요? 예, 이 사라지다라는 디스어피어입니다. 이거 어떻게 찍었을까? 네.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단어를 어떻게 표현할까를 생각하면서 단어를 외드라는 거예요. 이게 쉬는 시간에, 야, 너 한번 뛰어내려봐. 책상 위에서. 그 순간 딱 찍어버려. 그 다음에 요거는 능력 있는 이라는 단어거든요. 그 애들이 빈 칸을 채우다가 막 짜증내요. 어떤 새끼야, 이거 도대체. 그때 뭐 지네들끼리, 야, 이거 포샵질 한 거다, 포샵질. 그러니까 100점짜리 맞은 거 띄어다가 다른 데 붙인 거다, 그랬어요. 그랬더니, 야, 근데 막 한참 풀더니, 야, 잠깐. 이게 총점이잖아. 자기 점수가 아닌 거였던 거야, 이게. 애들이, 지금 디지털 세대 애들이 이래요. 누구의 잘못이냐. 애들 때문에 정체를 생각해야 되느냐. 그리고, 이거는 지금 특수반이,